다중우주 10, 다중우주 풍경. 우주의 중심에서 밀려나온 우리의 추락이 마침내 완성됐다. 다중우주는 아직 과학이 아니다. 섣불리 얘기하기 어렵다. 오히려 다중우주론이 아직은 제대로 된 과학이 아니니 자유스럽게 상상의 나래를 펴서 뭐가 나쁜가 하고 솔직하게 시작하는 편이 낫겠다. 앞에서 관측 가능한 우주, 즉 우주의 지평선에 대해 얘기했다. 당연히 우리는 그 우주 내에서 벌어지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 그 바깥은 인과적으로 우리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주의 지평선이 상상의 지평선이 될 필요는 없다. 과학은 항상 그 지평선을 넘어 더 멀리까지 항해한 사람들에 의해 새로운 영토가 개척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이러한 발칙한 상상도 애당초 다중우주가 마련한 빅피처에 포함되지 말란 법이 있을까? 우주는 결국 자신의 비밀을 자신이 만들어낸 모든 지적 존재가 알 수 있도록 세팅되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또 그 지겨운 인류 원리? 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겠다. 이제 다중우주는 아주 일반화되어 그 이름도 다양하다. 지금까지 이 시리즈에서는 다중우주와 평행우주라는 말만 사용했지만 그 외에도 매력적인 후보들이 많다. 풍경 다중우주의 선구자 레너드 서스킨드의 메가우주, 우주학자 로렌스 크라우스의 메타우주와 그의 동료 돈 페이지의 완전우주도 있고, 다수의 철학자들이 애용하는 복수우주와 양자물리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옴니우주가 있고, 알렉산더 빌렌킨의 분신우주도 있다. 만화 시리즈 제목으로 울트라우주도 있고, 무엇보다 최근 영화와 함께 폭발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마블우주가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다양한 다중우주만큼이나 다양한 이름들이 있다. 그만큼 다중우주라는 주제는 과학적으로 논의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상상력을 접수했다. 그렇다면 인류는 언제부터 다중우주를 상상했을까? 그 시작은 알 수 없으나 기록된 역사만으로도 꽤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인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다중우주론자들이었다. 힌두교 교리는 그 뿌리가 영원한 우주였고, 그 가지는 불교로도 뻗어나갔다. 지금도 그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무한과 영원을 언급하고 다른 존재들이 사는 다른 세상에 대해 얘기한다. 인도 철학이 종교적이라면 그리스의 철학은 사변적이다. 기원전 4세기 원자설로 유명한 데모크리토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수히 많은 서로 다른 세계들이 있다. 일부 계속 커지는 세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는 이미 정점에 달했고 심지어 소멸하는 세계도 있다. 여기서는 새로운 게 생겨나는가 하면 저기서는 그냥 사라져 없어진다. 역시 데모크리토스, 이건 마치 오늘날의 다중우주론의 핵심을 그대로 묘사한 듯하다. 기원전 3세기, 역시 원자설을 신봉했던 에피쿠로스의 얘기도 들어보자. 무한히 많은 세계들이 있으며 그 가운데는 우리 것과 비슷한 것도 전혀 딴판인 것도 있다. 신들을 위한 자리는 따로 없다. 로마의 시인 루크레티우스는 이렇게 노래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걸? 다른 우주들에도 다른 지구들이 존재한다는 걸 말이야. 사실 중세의 기독교도 여러 개의 우주라는 생각이 교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사실 성경만 하더라도 이승과 천국과 지옥 등 이미 3중의 평행우주가 있지 않은가? 오히려 13세기 무렵 프랑스의 주교 에티앙 탕피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우주가 하나뿐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신의 전지전능을 부인하는 이교도적 발언이라고 비난했단다. 15세기 프란체스코파의 수사였던 기욤 드 보리옹은 예수가 다른 우주들의 주민들도 구원했는가를 고민하고 나서 그렇다고 결론을 내렸단다. 보일의 법칙으로 유명한 화학자 로버트 보일이 하나님이 그 다양한 지혜를 여러 작품들을 통해 보여주시려 하는 게 틀림없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기독교가 인간을 위한 오직 하나뿐인 우주 쪽으로 확실히 기운 것은 16세기에 들어와서다. 하지만 서양 철학은 여전히 다중우주의 암시로 가득 차 있었다. 17세기의 위대한 철학자 스피노자는 가능한 모든 게 실제로 존재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다름 아닌 궁극적 다중우주의 모토이다. 18세기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우주가 시초를 갖는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우주 이전과 이후의 우주를 생각했다. 19세기 미국의 소설가 에드거 앨런 포도 오늘날의 주기적 다중우주와 아주 유사한 우주 계벽설을 주창했다. 19세기 후반 독일의 니체도 영원히 되풀이되는 순환하는 코스모스에 대해 말했다. 20세기 아르헨티나의 소설가 호르헤 보르헤스는 1957년 휴 에버렛의 평행우주보다도 16년 먼저 모든 가능성이 실현되는 세계를 묘사했다. 근대 과학을 주도했던 많은 천재들도 다중우주를 꿈꿨다. 영원한 우주를 주장해서 베네치아 수도원의 지하 감옥에 감금된 조르다노 브루노는 신의 창조를 모독했다고 혀를 뽑히고 로마의 광장에서 산채로 화형당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상이 신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신도 세상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세상이 없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신은 끊임없이 새로운 세상들을 창조하고 있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처형당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였군. 아이작 뉴턴도 친구들에게 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의 것 이전에 다른 우주가 있었을 거야. 그리고 이 다른 것 이전에 또 다른 게 있었고 이런 식으로 영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이것은 시간적으로 영원한 다중우주를 암시한 것이라면 그는 공간적으로도 무한한 다중우주를 언급했다. 신은 우주의 서로 다른 부분들에 각기 다른 종류의 세계들을 창조했다고 가정해 볼 수 있어. 통계역학의 창시자 볼츠만은 망원경에 눈길 한번 준 적 없지만 다중우주를 믿었다. 그럴 수밖에 없다. 통계역학 자체가 확률적으로 가능한 모든 세계를 그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 만일 우주가 무한하다면 진화의 힘을 전혀 빌리지 않고 통계역학의 무한한 변덕만으로 우리의 뇌와 동일한 뇌가 우주에 존재할 수 있다. 무한 원숭이 정리를 아는가? 무한한 시간만 주어진다면 원숭이가 컴퓨터 자판을 두드려 우연히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완성할 확률이 존재한다는 거다. 마찬가지로 우주의 입자가 우연히 배열되어 여러분의 뇌가 될 확률이 엄연히 존재한다. 이를 볼츠만 두뇌라고 한다. 볼츠만 두뇌는 시뮬레이션 다중우주의 결정판이다. 우주 자체가 볼츠만 두뇌를 생성하는 프로그래머고 그가 사용하는 셈법은 무한과 확률이다. 당시 자신의 이론을 인정받지 못한 볼츠만은 1906년 여름휴가 때 목을 메어 자살했다. 종교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알맞은 때 자살을 해서라도 무한은 피해야 하는 게 아닐까? 라고 말했다지만 우주가 이미 무한하다면 어디로 피한단 말인가? 이처럼 신화와 종교와 철학과 사변의 세계에 머물던 다중우주는 20세기 말이 되자 슬그머니 과학의 문턱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알다시피 그 시작은 빅뱅 우주론이었고 제1막은 유한과 무한의 싸움이었다. 당시 정상 우주론은 무한한 우주를 믿었고 빅뱅 우주론은 유한한 우주, 즉 우주가 시작이 있었다고 생각했다. 무한 우주를 반박하면서 등장한 게 빅뱅 우주론이었지만 그것도 자신의 내부에 이미 무한과 영원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 바로 급팽창 이론이다. 급팽창 이론에서 암시된 무한 공간을 다중우주로 가정하면 유한함과 무한함 사이의 딜레마는 풀린다. 급팽창 다중우주는 무수한 빅뱅을 일으키면서도 영원한 우주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한하고 영원한 다중우주라니 이 무슨 오만방자함인가? 태초에 양자가 경련을 일으켜 우주가 시작했고 말도 안 되는 속도로 팽창했다는 시나리오와 등장인물의 95%가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물질과 에너지로 채워져 있고 알고 보니 그 속에는 이미 다중우주라는 허무 맹랑한 속편이 이미 예고되어 있다는 점에서 빅뱅 이론과 급팽창 이론은 여기저기 땜질을 해가며 누더기를 키우고 있는 일종의 우주적 사기극은 아닐까? 하지만 영원한 급팽창 이론의 주인공 안드레이 린데는 담담하게 말한다. 지금까지 빅뱅 이론이 가지고 있던 몇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시도하다 보니 무수히 많은 복수의 우주들이라는 이론에 도달했을 뿐이다. 유한과 무한의 싸움으로 1막이 시작됐다면 다중우주론자들이 비장한 플랜 B를 꺼내들면서 2막이 오른다. 과학과 비과학의 경계를 수시로 넘나드는 악명 높은 인류 원리가 그것이다. 사실 인류 원리는 정통과학의 입장을 대변하는 코페르니쿠스 원리에 정면으로 시비를 건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니체는 코페르니쿠스 원리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코페르니쿠스 이후 인류는 우주의 중심에서 미지의 X로 전락했다. 미지의 X라. 인류는 풀어야 할 우주적 방정식의 일개 미지수인 셈이다. 이러한 코페르니쿠스 원리의 강력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인류 원리는 지극히 유혹적이다. 리처드 도킨스는 2006년에 쓴 만들어진 신에서 다중우주의 인류 원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발상이며 신의 존재 가설보다 훨씬 자연스럽다고 했다. 영국의 우주론자 마틴 리스는 인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 우주의 크기와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6개의 숫자다. 이건 마치 6개의 로또 숫자와 같다. 대폭발의 순간 그 로또 숫자로 우리를 포함한 지금과 같은 우주가 생겨날 가능성은 10의 59제곱분의 1이다. 로또 복권이 맞을 확률은 그래도 800만 분의 1이나 된다. 지구 인류를 대충 100억 명으로 보고 그중 단 한 명이 당첨되는 복권이라도 그 확률은 10의 10제곱분의 1이나 된다. 하지만 확률이 10의 59제곱분의 1이라는 얘기는 사실상 뽑힐 확률이 제로란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 우주는 도대체 왜 이런 불가능한 확률로 존재하는 걸까? 스티븐 와인버그의 말대로 선의로 계획한 존재가 있거나 다중우주이거나 둘 중 하나일까? 인류 원리에 대한 와인버그의 입장은 애매해서 본인이 인류 원리에 입각해서 우주 상수를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학자가 인류 원리를 얘기하는 것은 마치 성직자가 포르노를 운운하는 것과 같다 라고도 말했다.
이처럼 많은 과학자들도 인류 원리를 몹시 껄끄러워한다. 과학자들 사이에서 인류 원리는 크랩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크랩 자체가 웃기다는 뜻이고 완전 황당한 인류 원리의 약자다.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우주가 우리 우주 단 하나라면 이건 어쩔 수 없이 창조주의 작품처럼 보인다. 하지만 무한한 다중우주를 생각하면 이건 그저 평범한 통계적 사실일 뿐이다. 무한에 비하면 10의 59제곱이란 숫자도 거의 0에 불과하다. 따라서 무한한 다중우주 중에서 10의 59제곱분의 1의 확률로 뽑힐 수 있는 우주의 수는 무한계다. 우리 우주는 무한한 다중우주 중 하나일 뿐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우리 우주가 하필 지금과 같은 우주로 관측되는 이유다. 우리의 우주는 더 이상 특별한 은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인간도 이 광활한 우주에서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우주도 인류도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고? 이거 많이 듣던 얘긴데? 그렇다! 다중우주를 가정하면 인류 원리는 다시금 코페르니쿠스 원리로 환원된다. 애당초 정반대 노선을 걷는 것처럼 보였던 두 개의 원리가 다중우주의 광활한 품 안에서 하나로 통합된 것이다. 하지만 제3막이 없었다면 다중우주가 지금과 같은 인기를 누리진 못했을 것이다.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었던 양자역학과 끈이론 그리고 우주론은 20세기 말 갑자기 전혀 다른 방향에서 하나의 동일한 아이디어에 접근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세 개의 서로 다른 손가락이 넌지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다중우주다. 먼저 양자역학부터 살펴보자. 양자역학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와 같다. 꼼지락거리고 난리를 치다가도 술래가 돌아보면 멈춘다. 마구 요동치던 것이 관측하면 조용해진다. 술래가 보면 여러 개의 상태 중 하나의 상태로 동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휴 에버렛은 양자역학의 상대적 상태 정리라는 논문에서 양자 상태가 동결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상태가 모두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중 하나의 상태만 관측하는 것뿐이라고 제안한다. 에버렛의 세계에서 파동함수는 붕괴되지 않고 신은 더 이상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아인슈타인이 들었더라면 아주 흡족해했을 만한 얘기다. 알렉산더 빌랭키는 2000년에 피지컬 리뷰에 발표한 논문에서 많은 독자들은 무한히 많은 공간들이 있으며 심지어 엘비스 프레슬리가 아직 살아있는 곳도 있다는 소식에 기쁨을 금치 못하리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어떤 끔찍한 사고가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다면 다른 우주에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믿어도 좋다고도 했다. 이것이 다세계 해석이다. 맥스 테그마크는 1997년 한 양자역학 워크숍에서 설문조사를 했다. 당시 30명의 참가자 중 13명이 코펜하겐 해석을, 8명이 다세계 해석을 지지했다고 한다. 끈이론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것의 이론에 가장 강력한 후보로 촉망받던 끈이론은 여분 차원의 가능성이 10의 500제곱개까지 늘어나면서 서스킨드의 한탄처럼 미녀에서 야수로 돌변했다. 하지만 그건 다중우주라는 대반전을 예고하고 있었다. 앞서 끈이론 다중우주에서 얘기한 것처럼 10의 500제곱개의 가능성은 우리 우주가 생명을 위해 이렇게까지 미세 조정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너끈히 설명했다. 여기에 급팽창 이론이라는 최신의 우주론이 가세하자 아주 멋진 시나리오가 완성됐다. 다음을 천천히 읽으면서 음미해보자. 아주 작게 말린 여분 차원의 공간에서의 끈의 양자적 요동이 급팽창에 의해 지금 우주의 밀도 요동으로 증폭됐다. 이렇게 하나의 우주가 아주 자연스럽게 탄생한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여분 차원에서 이런 우주가 무수히 많이 탄생한다. 다중우주라는 주제하에 끈이론과 양자역학과 우주론은 환상적인 콜라보를 보여줬고 이것이 이른바 풍경 다중우주다. 그나마 풍경 다중우주가 꽤 많은 과학자들의 암묵적 지지를 받고 있다면 홀로그램 다중우주와 시뮬레이션 다중우주 그리고 궁극적 다중우주는 아직은 완전한 SF의 세상이다. 닉 고스트롬은 시뮬레이션 다중우주를 제안하면서 우리 우주가 슈퍼지능을 가진 외계인 가정의 거실을 장식하는 수족관일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래봐야 우리에게 달라질 것은 없지만 왜 우주가 수학적으로 보이는지 그 이유는 납득할 수 있다. 우리가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우주가 왜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지,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종교적인지도 이해가 간다. 실제로 누군가가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홀로그램 다중우주나 시뮬레이션 다중우주에 따르면 만물은 픽셀이 만들어낸 3차원 화면이다. 무한우주처럼 이건 역시 무한히 방송된다면 재방송을 피할 길은 없다. 똑같은 우주가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한히 많은 분신들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원본으로서가 아니라 복사본으로, 시뮬레이션으로 영생한다. 마지막으로 궁극적 다중우주가 있다. 쉽게 말해 상상하는 모든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서스킨드는 2005년 우주의 풍경이란 책에서 20세기의 해묵은 질문, 곧 우리는 우주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21세기에 도대체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게 뭘까? 하는 질문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주에는 가능한 모든 게 존재한다는 얘기다. 궁극적 다중우주 중에는 수학적 다중우주도 있다. 수학적 다중우주를 주장해서 매드맥스라는 별명을 얻은 맥스 테그마크가 그 선봉장이다. 유진 위그너의 말처럼 수학에 도대체 설명할 길이 없는 효율성 덕분에 수학이야말로 우주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세계관을 담아두기에 아주 적절한 그릇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 그릇 자체가 하나의 우주란 얘기다. 이를 한국의 수학자 김민형 교수는 우주가 계산한다라고 표현했다. 자, 지금까지 다중우주의 풍경을 전체적으로 다시 조망해봤다. 사실 다중우주 논쟁의 핵심에는 이상적인 과학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태도가 내재되어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실험이나 관찰로 검증 가능하냐이다. 많은 과학자들이 검증 불가능을 이유로 다중우주론을 거부한다. 하지만 과학사를 잘 살펴보면 초기에 검증 불가능했던 이론이 나중에 사실로 밝혀진 사례가 많다. 일반 상대성 이론도 그랬지만 사실 초기의 양자역학 논쟁도 당시만 해도 절대 볼 수 없을 것 같았던 양자 세계를 묘사하고 있었다. 더 과거에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거부했던 과학자들도 있었다. 갈릴레오와 동시대의 천문학자였던 줄리오 리브리는 망원경이 현실을 왜곡시킨다고 망원경을 보는 것조차 거부했다. 그가 죽자 갈릴레오는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이제야말로 리브리가 목성의 위성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개탄했다고 한다.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평평한 지구학회가 있다니 참 어이가 없다. 물론 다중우주를 반대하는 과학자들을 이와 같은 부류로 생각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 다만 과학에서의 간접 증거를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을 뿐이다. 다중우주는 애거사 크리스트의 걸작 커튼에서 완전 범죄에 직면한 명탐정 에르큘 포아르의 심정을 이해하게 한다. 아,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구나. 자, 이제 우리 우주에 대한 얘기가 모두 끝났다. 여러분에게는 이제 다섯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 자, 다음 중 여러분의 우주는 무엇인가? 1. 우리 우주는 단 하나의 유니버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순전히 운이 좋았을 뿐. 우주적 로또 당첨. 2. 천만에 지금까지 얘기한 다중우주가 답. 무한하고 영원한 멀티버스. 3. 이 모든 혼란은 우리의 무지 때문. The theory of everything. 모든 것의 이론이 밝혀지면 모든 게 설명 가능. 죽기 전에 모든 것의 이론이 밝혀지기만을 바랄 뿐. 4. 우리 우주는 어떤 고결한 또는 천박한 슈퍼급 존재 또는 절대자의 작품. 5. I don't know and I don't care.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뼛속까지 다중우주론자들이 제일 속편하다. 어차피 다중우주에는 각각을 선택한 내가 존재하는 우주가 있을 테니까. 마틴 리스는 다중우주에 자신에게를 걸었고 안드레이 린데는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고 한다. 노벨상 수상자 스티븐 와인버그는 안드레이 린데의 목숨과 마틴의 개의 목숨을 함께 걸 정도로 다중우주를 신뢰한다고 공공연히 말했단다.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다. 모든 게 가능하고 모든 걸 확률로 설명하려는 다중우주는 비겁하고 게으르단 것이다. 틈새의 신 전략이라는 비난도 피할 길이 없다.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게 등장하면 꼭 다중우주 같은 이상한 개념이 나타난다는 의미다. 철학자 닐 맨슨이 다중우주에서 궁지에 몰린 무신론자들의 마지막 피난처를 본다고 말했던 것이 바로 이런 맥락이다. 어쨌든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마지막으로 여러 개의 다중우주 중 한 가지 누락된 게 있다. 천억 개의 구성 단위와 백조 개의 네트워크를 가진 존재다. 바로 인간의 뇌다. 만일 여러분의 뇌가 시뮬레이션이거나 볼츠만 두뇌가 아닌 원본이라면 여러분 각자의 뇌는 하나의 우주로서 손색이 없다. 설사 시뮬레이션이라 한들 그 복잡함과 정교함만으로도 소우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 인간적 소우주는 우주적 다중우주와 맞닿아 있다. 뇌를 구성하는 모든 원소가 우주에서 왔을 뿐 아니라 자신이 태어난 우주를 꿈꾸고 상상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다. 진화적으로 인간의 뇌는 지극히 모험적이다. 그래서 과학과는 환상의 케미일 수밖에 없다. 믿음의 영역을 최소화하고 탐험의 영역을 극대화하는 것이 과학이기 때문이다. 과학은 항상 고민하고 탐구한다. 광활한 바다 가운데에서 맹목적 믿음의 닻을 올린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과학은 유인원이 하늘에 던져 올린 도끼고 태초의 인류 루시의 후손들이 아프리카를 과감하게 벗어나게 한 방랑과 유목의 정신이고 바다를 떠드는 모험의 배이고 지구를 벗어나는 우주선이다. 과학의 본질은 편견을 허물고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래서 과학자는 기본적으로 정착민이 아니라 유목민이다. 적어도 우리 인류 중 일부는 이러한 탐험가의 정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중우주 1편에서 얘기한 닥터 스트레인지의 엔셔트 1의 질문으로 돌아갈 준비가 됐다. 이 광활한 다중우주에서 너는 어떤 존재지?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인가? 나의 대답은 이렇다. 이 광활한 다중우주에서 나는 우주적 노마드, 우주적 유목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파스칼의 탄식에 새삼 공감할 수밖에 없다.